네,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이번 시간에는 정덕기 작곡 아버지의 지게라는 곡이 있습니다. 제가 어린 시절 시골에서 지게를 접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 곡에 흥미를 가지게 되었습니다. 불러보니까 아주 재미있습니다. 정덕기 작곡가님의 곡 중에서 코믹하고 재미있는 곡들이 많이 있습니다. 이 곡을 소개를 드리겠습니다. 그러면 아버지의 지게 첫 부분만 제가 불러보겠습니다. 아버지의 지게 참 그거 재미있습니다. 사실 옛날에는 시골에서는 없어서는 안될 운반 수단이 지게가 아니겠습니까? 그래서 온갖 일을 지게를 다 이용해서 그렇게 일을 했습니다. 지게는 옛날로 말하자면 자가용과 마찬가지입니다. 이 지게 하면은 참그 삶의 무게 또 시골에서 고생하는 그러한 그 고생의 또 무게감이 느껴지고 또 한편 생각하면 추억의 물건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. 저도 시골에서 이 지게를 접었는데 어릴 때그 지게 지는 게 싫었습니다. 또 우리 집에는 전답이 전부 멀리 있어가지고 그렇게 고생스러울 수가 없었습니다. 부모님께서 일하시는 거 보면 좀 가슴이 아프고 그랬습니다. 저도 일하기 싫어서 서울에 뭐 공장에 간 적도 있습니다. 단순히 뭐 지게 지는 게 싫습니다. 공부하는 게 좋고. 그런 시절이었습니다. 지금도 TV에 보면 이제 피난민들이 피난을 가는데 아버지가 이제 지게를 지고 또 딸이나 아들을 이제 지게 짊어지고 가는 거, 또 가재도구를 짊어지고 가는 것을 그 천리길을 마다하고 남쪽으로 참 피난 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얼마나 참 고생스럽고 참 그렇습니까? 지게를 진다는 자체가. 그래서 그러나 또 시골에서는 뭐 지게 없으면 안 되니까. 그래서 이 곡목과 같이 이제 이 지게를 보면 아버지의 삶의 무게 또 흔적, 지게를 수십 년 지면 이 몸의 체형까지 변할 정도입니다. 그래서 또 고마운 존재이기도 하고 또 추억의 물건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. 네, 그러면 시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. 아버지의 지게, 한쪽으로 짊어지신 그 무게를 대신 지고, 어린 다섯 남매 꽃꿈 들판 가득 풀어놓고서는, 허허, 손을 털던 지게, 등 굽도록 벗지 못한 그 주인을 보내놓고, 흙간 안에 기대어 그렇게 서 있었네. 아버지 다리처럼, 6.25 전투 때의 무너진 뼈처럼 어둠 속에 아삭아삭 한쪽 다리 고스란히 사가 내려 빈집 지켜 서 있었네. 이 지게를 수십 년간 지고 이제 사용을 하다 보니까 이제 지게가 이제 뭐 한쪽 다리가 썩고 이렇게 그런 그 흔적 그런 것을 이렇게 표현한 것 같습니다. 꿈인가 몸살 앓던 놓지 못한 삶을 호련히 벗어놓고 하늘 위로 오를 그 산악을 앞두고서 흙간 문을 활짝 열어 외줄기 빛으로 달려오셨나 이렇게 표현했습니다. 아마 이 시로 봐서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며칠 전을 회상을 하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지게를 보니까 이제 문을 활짝 흙간 문을 활짝 열어놓고 열고 외줄기 빛으로 이제
시계를 보니까 또 아버지가 오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. 천리 먼 길 나를 부르신 아버지, 시계로 긴 세월 그렇게 서 계셨네. 시계를 보니까 시계를 의인화해 가지고 아버지같이 느껴지는 겁니다. 40년 된 그리움 세월 속에 쌓아온 어린 꽃꿈 부르며 그렇게 서 계셨네. 예. 네. 시계하고 아버지하고 동일시해서 그렇게 회상을 참 한 것 같습니다. 제 느낌이 그렇습니다. 네. 그러면은 바리톤 송기창의 음성으로 김미영 작시, 정덕기 작곡, 아버지의 지게 들어보시겠습니다. 이 가사를 동영상 밑에다가 올려놓겠습니다. 이 가사를 보시면서 감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. 어린 다섯 남매 꽃꿈 들판
가득한 높고 선을